시원한 계곡이 있고 푸르른 산이 있는 뜨거운 여름 대전으로 오세요. 동그라미 4, 4, 1 4, 4, 4, 6, 7, 2, 아 7, 6, 7, 6, 54 푸르른 여자 5, 6에 30 4, 7에 28 9, 6, 54 9, 7에 32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학교 친구들과 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4명이서 산에 가는 건 처음이에요. 대야산, 용추계곡 쪽으로 정상에도 올랐다가 계곡에서 조금 놀 생각인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우리 출발합니다. 에이요! 유튜버. 아. 이거 너무 즐거워. 이건 등산도 아니다? 진짜 등산도 아니다. 그냥 뭐 산책 정도? 아, 산책은 아닌데. 그러니까 한 1km가 좀 힘들긴 한데. 사람은 최단 거리로서 걸은 시간만 딱 4시간 8분이라. 누군데 모르겠지. 아, 이름 네이버에? 진짜 산을 전혀 안 가본 사람일까? 완전 일반인. 5개 봤다니까. 천천히 가면 4시간 반 걸려. 천천히 가면. 그러니까 천천히 가자고. 안녕하세요. 쭈스파파입니다. 잘하네. 오늘은 등산하러 갑니다. 친구들과 함께 화이팅! 재미 없어요. 너같이 봐봐. 자, 오늘 대학교 동기들과 대야산에 왔습니다. 즐거운 산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가자! 자, 출발. 4시간만. 4시간 반인데 우리는 3시간 반이면 충분하지. 아, 충분하지. 뭐, 맞지? 이 정도는 껌이지. 무한체력. 나 힘든 거 몰라. 맞아. 힘든 거 모르는 1인. 야, 태호는 저 입 터졌네, 지금. 태호는 계속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다. 너 누구랑 얘기하고 있냐, 태호야? 아, 저기 그대로 나, 이정표 있냐? 대야산 주차장에서 700m 왔고 우리가 갈 건 대야산 방향으로. 좋다 여기. 입장료도 없고 주차비도 없고 그냥 놀러와서 되게 즐기다 보면 이 정도면 길도 어렵지 않고 그늘지고 괜찮잖아. 야, 태호야, 너 오늘 영화 한 편 나오겠다 진짜. 어? 한 10분 정도, 10분도, 야, 10분도 안 됐지, 우리 온 지. 그늘도 잘 져 있어가지고, 4시간 반 오반데. 진짜 천천히 간 거 아니야? 월령대 대야산 쪽으로. 지금 한 20분? 25분 정도 산행했잖아. 어때? 그냥 집 앞에 온 거 같은데? 맞지? 야, 근데 여기 진짜, 시원하다. 여기 괜찮지. 여기서. 여기 앞에, 와, 저기 앞에 봐. 아, 여기 딱 괜찮네. 여기가 계곡물이 진짜 깨끗하네. 야, 여기다. 그렇지. 여기서 이따가 목욕하면 되겠다. 야, 여기 엄청 깊다. 와, 여기 물고기 커. 하다 여기 움직이는 거더라. 아, 사진 한번 찍자. 거기 사진 찍어봐. 야, 건너올 수 있겠나? 10초 빨리 뛰어온나? 갑시다. 이렇게 놀다 가니까 4시간 막 걸렸나? 그래. 그래. 휴가가 따로 없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야산은 등산로가 평이해서 가볍게 산행을 즐기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햇볕에 노출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산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야산은 경기산에 비하면 뭐 껌이야. 소설은 다 썼냐? 소설 계속 쓰고 있어요. 월령대 한번 봐야지. 월령대. 여기가 달빛이 비치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물은 정말 깨끗합니다. 달빛이 저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 비치게. 맨날 헬스만하다가 산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 등산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아, 앞으로 웨이트와 등산을 병행해서 심취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는 거 보니까 전문 산악 유튜버가 되고 싶은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튜브 같은 것만 있으면 진짜. 잠깐 쉬고 밀제 방향으로 갑니다. 2km. 여기는 가볍게 산행하기 너무 좋다. 다 그늘지고 풀 색깔도 이쁘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데리고 와도 될 정도의 경사도인가? 등산 이거 난이도 몇 점이라고 해야 되냐 이거? 내가 봤을 땐 별 다섯 개 중에 두 개 반? 세 개? 아, 두 개, 두 개. 두 개지 맞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두 개. 참고로 오늘 온도가 30. 2도? 32도? 32도? 근데 더운 게 전혀 안 느껴지잖아. 좀 헷갈리면 이런 거 띠 달려있는 거 보면 돼. 나도 평상시 때는 잘 모르겠는데 산세가 험할 때는 저 산악계 띠가 이런 거 저 띠 보고 가면 괜찮아. 나는 별 두 개에서 하나 올릴게. 별 세 개로. 야,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 좀 빠른 거 아니야? 유튜브고 나발이고 이제 힘들어서 이거 뭐 버튼 누를 힘이 없다. 이런 걸 이겨내야 한 명이라도 더 본다고. 운동한다. 밀제. 없네. 한번 뿌려줘라. 아, 이제 나도 이제 오나. 맹맹거리기 시작했다. 여 오른쪽 어깨. 오케이. 계곡길 지나오니까 이런 길이 나와서 좋긴. 야, 나도 산을 좀 쉬긴 쉬었다. 힘들다. 이제 이게 산도 꾸준히 다녀야 산체력 생긴다니까. 여기서 조금만 야, 충분히 쉬었다 가자. 5m 나 초코바 갖고 왔나? 초코바 좀 먹을까? 난 먹어야겠다. 나 밑에 나 두고 왔나? 나도 두고 왔는데. 한 입만 먹어. 그래도 오케이. 자, 1km 바짝 올라가고 내려와서 물놀이 합시다. 예. 고고. 가고 있어. 지금 난이도 몇이에요? 지금 난이도 별 4개요. 가파른 경사를 올라와서 다시 한번 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파른 산을 오를 때 빨리 올라가고 싶고 막 급하게 올라가고 그러다가 완전 퍼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가파른 지금 이 구간을 천천히 제 속도로 꾸준히 올라가려고 합니다. 처음과 다르게 다들 올라가는 속도들이 현저하게 느려졌어요. 좀 뜨거워지네. 지난 덕유산하고 비교해서 어때? 발이 따뜻했습니다. 아, 덕유산 추웠지? 춥긴 추웠지? 느낌이 완전 다르네. 맞지? 겨울이랑 여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뭔가 끝이 보이는 것 같다. 마지막 계단일 것 같아. 오케이, 자, 해설사님 빨리 오세요. 지금까지는 그늘에서만 산행을 했는데 이제 햇볕을 가려줄 나무가 없습니다. 그 뜻은 정상에 가까워 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산에 왔을 때 다 올라왔다고 생각됐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짜증난다니까. 아까 그게 끝이 아니었네. 계단이라서 좋긴 한데 이게 마지막이겠지. 야, 경치 좋아? 야, 좋다. 야, 아직 근데 정상 아니야. 이거 저기가 보였어. 그러니까. 야, 정상 다 온 것처럼 하지 말라고. 정상 아니야.
우리 저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나 봐. 만든 거라고 이거 아 길이네.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시원하다. 산 두 개 타자고 했던 거 미안해. 해설가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냐? 야, 유튜브 나 안 찍을래. 유튜브 포기. 야, 유튜브 찍다가 세 명이 못 살겠어. 이게 진짜 마지막 계단이겠다. 뒤에 이 구름 보이시나요? 너무 맑고 이쁩니다. 야, 그림 속에 제가 딱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날씨가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뜨겁긴 한데 산 정상 근처에서 간간이 만나는 그늘하고 이렇게 바람이 조금씩 불 때면 그 시원함에 조금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조금 힘들었는데 정상이 어딘지 보고 나니까 힘이 나네요. 여름산의 매력이 나무와 풀의 푸르름과 계곡에서 만나는 시원함 아니겠습니까? 대하산 정상 가는 길이 호락호락하진 않네요. 하나 둘 셋. 야, 물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 미안하다. 아, 장대장 진짜 준비 좀. 야, 지금 살 다 타겠다. 가자. 어, 입자. 지금부터 내려가는 게 아까 우리 밀재에서 올라온 거보다 훨씬 더 가파른 곳. 일로 올라왔다 생각해봐라. 하산하는 길은 끝없는 계단길. 그래도 돌계단도 있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데크길도 있어서 내려가기는 수월한 것 같습니다. 나 아킬레스건이 괜찮지? 그럼 씨. 껌이지 뭐. 자, 껌이래. 껌이야. 두 번째 괜찮지? 껌이지. 아, 너 표정 관리 좀 해라. 아, 무릎? 여기 올랐대. 아, 무릎 아프지. 그렇지. 아, 아 무릎 말고 허벅지? 어, 올라왔다. 아, 또 무릎 조만간 무릎 꿇어야겠네. 괜찮냐? 다이. 별 두 개 반이었는데. 아, 망했네. 취소. 어? 그런 거 산이랑 안 맞나 봐. 아니, 근육량이 많아서. 아, 근데 근육이 아무리 아. 와, 아, 내리막인데도 이렇게 부담스러운 계단이 지금 400m, 500m 지속적으로 계속. 내가 진짜 대하산을 제대로 한번 즐겨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밀재 방향으로 말고 이 그 반대 방향으로 올라오시면 하체 운동 제대로 한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하산 한번 올라오면 끝날 것 같습니다. 진짜 빨리 물 들어갔다. 풀도 파랗게 이렇게 아름다운데 경치 안 보냐? 안 보인다. 내 머리 쓰고 이미 정지.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도 않고. 덕유산에 그 성민이는 지금 멀쩡한데 완전. 덕유산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야, 화이팅 화이팅. 어, 편안해. 어, 다 와. 화이팅. 와, 어, 힘드네. 얼굴이 뜨겁다. 몸에서 에너지가 필요한 게 느껴지네. 그러니까 그늘로만 왔는데도 몸이 이렇게 뜨거운데. 어, 아까 사진 찍었던 장소. 아,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야, 근데 땀물이 나온다, 이거. 와, 때마침 비가 오네. 아, 비 온다. 어, 자연스러워 떠 있는 게. 어, 됐네. 아, 근데 이게 약간. 야, 점점 빠진다. 하도 깨끗하고. 한번 벗어주세요. 어? 혼자 묶었는데.
아. 난 여기 물 안에 있을게. 자, 이제 우리 밥 먹고. 자, 하나, 둘, 셋. 야, 카메라. 어, 다 왔다. 어, 고생했어. 아, 맛있겠다. 어, 어 고생했어. 남이꽃 대하산에 온 거 어때? 이나무 어, 나오면 아주 좋은 추억이 되는 거야. 오늘은 야. 믿었는데 역시나. 아, 즐거웠잖아. 그럼 아, 됐지. 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짠. 고생했습니다. 아, 맛있겠다.